좀 아름다운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잘 팔리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하나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 공학 쪽에서도 좀 더 기술의 원칙을 벗어나서 사용자한테 편리한 제품 아니면 감성적으로 만족도를 주는 어떤 공학적인 퀄리티를 높이는 데 있어서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됐고, 산업이 발전하는 좀 복잡해지는 사회에 있어서 디자인 공학 융합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되었고, 디자인 공학이 좀 더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금호공대 김선아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는, 우선 예술적 분야에 이제 뭐 심미성을 뿌리에 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분야하고 융합을 하고 있죠. 사실은 저도 디자인을 시작할 때 와 예쁘고 멋있다라고 하는 그런 매력적인 거에 빠져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시작하게 됐는데, 가면 갈수록 뭘 좀 더 공부해야 된다 하고 저걸 더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뭐 디자인은 뭐 심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의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주장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디자인은 공학, 그다음에 사회과학 두 갈래로 좀 뻗어가고 있고 같이 융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디자인과 공학과 뭐 사회과학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공학과 디자인과의 관계, 디자인과 사회과학과의 관계, 또한 공학과 뭐 사회과학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고,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이 앞으로 두 가지의 큰 질문을 좀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디자인과 공학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과 시장에 좀 더 좋고 편리하고 좀 아름다운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잘 팔리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하나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큰 두 가지 질문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에 뭐 학과나 뭐 전공이 디자인 공학이라고 하는 것, 또는 디자인 엔지니어링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뭔가 대학에서 학과나 전공이 생겨나는 이유는 산업이나 이런 데서 좀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기존에 어떤 미술대학에서 가르쳤던 디자인과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이제 공대나 어떤 뭐 디자인 대학 내에서도 디자인 공학이나 디자인 뭐 엔지니어링이라는 전공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심지어 어떻게 보면은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 부서, 그 정부의 기관 중에서 산업 디자인을 좀 지원하는 부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 원래는 뭐 디자인 브랜드과 뭐 이런 곳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몇 년 전에 이 과의 이름이 엔지니어링 디자인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산업을 위해서는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의 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우선 자, 디자인과 공학적인 측면에서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융합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공학이 어떻게 필요로 하게 되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디자인이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사실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과 기업, 어떤 경제 발전과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산업이 발전을 하려면은, 뭐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발전하려면은 당연히 기업에서는 디자인을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디자인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는 미술 수출이라는 어떤 그 슬로건이 있었어요. 그 뜻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제품을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은 해외 수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수출하려고 보니까 너무 포장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술 수출이라는 명목하에 디자인을 미술의 개념으로서, 좀 데코레이션 하는 개념으로서, 좀 포장을 하는 개념으로서 디자인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디자인을 진흥하고 지원하는 기관이 분당에 이제 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고 있는데, 이름 자체가 한국디자인 포장
포장센터였어요. 우리 디자인 자체가 뭐 시각적인 측면에서 포장을 좀 중요시했다라고 여겨지고요. 우리가 뭐 심미적인 것 이상의 디자인을 추구하긴 하지만 원래 우리의 핵심 역량 자체는 어떤 심미적인 부분을 도맡아하는 그런 개념이었던 거죠. 우리가 어떤 심미적인 것, 감성적인 것을 도맡아 잘하고 있었는데 한 1990년대 초쯤 되니까 이제 디자이너들한테도 뭔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던 거, 예를 들면 옛날에는 렌더링을 할 때도 파스텔로 그리거나 마카 같은 걸로 막 손맛으로 막 그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1990년대 초에 컴퓨터 툴이 드디어 디자이너들한테 막 소개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일러스트, 포토샵 또는 CAD 뭐 이런 것들처럼, 그 다음에 심지어 뭐 3D 모델링 같은 걸로 이제 디자이너들도 자기의 디자인을 표현할 때 컴퓨터 툴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뭐 내 손맛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뭐 컴퓨터 맛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디자인계에서조차 어떤 수치나 데이터, 컴퓨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 뭔가 공학이 필요한 시기가 오게 된 것이죠. 컴퓨터 툴을 쓰기 시작하면서 디자이너와 개발자, 엔지니어 간에 이제 내 디자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뭔가 감성적인 거나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수치나 데이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소통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개발하는 기간에 단축하는 그런 기분을 가졌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디자이너가 뭔가 이제 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뭔가 자기가 그려가지고 이런 소재를 쓰고 이런 공정상에서 이런 형태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구를 하면 사실 엔지니어들이 그건 안 됩니다. 뭐 이제 더 이상 뭐 그 디자인을 뭐 실현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왜 디자이너는 그림만 그립니까? 이건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이상한 거예요. 라고 그런 공격을 받게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디자이너들도 이제 그때부터 갑갑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아,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상상 속에 있는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생산이 되면 좋겠는데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디자이너들이 직접 어떤 생산이나 공정이나 뭐 소재나 부품, 기술 같은 걸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는 거죠. 디자이너도 어떤 엔지니어링의 마음을 갖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내 작품의, 내 디자인 결과물의 퀄리티를 높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니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디자인이 공학하고 융합하게 된 디자인 측면에서의 필요성은 첫째는 컴퓨터 툴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소재, 공정, 기술을 직접적으로 알아서 우리의 디자인 퀄리티를 높이고자 하는 데 쓰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공학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좀 디자인이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지금 디자인 공학이나 디자인 엔지니어링 과가 좀 공대 내에 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저도 이제 금호공대에서 디자인, 예술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처음 뽑힌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대 내에서도 디자인이 필요한 뭐 이유? 그거는 또 한번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첫 번째는 공학자들이 어쨌거나 기능적인 제품을 우선 생산해서 만들어내서 사람들한테 이제 제공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 기계에 대한 어떤 사용성이 굉장히 떨어진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공학자들은 디자이너하고는 달리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걸 직접적으로 구현해내야 되는 아주 큰 책임감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심미적인 거나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기술의 원칙이나 기계의 원칙에 좀 집중하기가 쉽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조금 등에시했는데, 많은 제품들이 개발되다 보니까 엔지니어링 공학자들의 입장에서도 아, 뭔가 인간을 생각해야 되겠다, 인간의 어떤 신체적, 물리적 환경이 어떤가를 좀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야 오류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자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좀 살펴보니까 그런 인간에 대한 좀 연구가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디자이너는 어떤 그러한 이론이 없는 것 같은데 왠지 디자이너가 한 결과물들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공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좀 정리하기 위해서 인간공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새로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뭐 휴먼 팩터, 뭐 인간공학, 얼고노믹스 뭐 이런 얘기들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런 좀 기계의 원칙이 아닌 인간의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을 해서 좀 디자인적인 측면이 필요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감성공학적인 측면입니다. 인간공학적인 측면까지는 어떤 신체 사이즈나 뭐 신체적, 물리적 사용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문이 풀렸어요. 공학 쪽에서는 뭔가 디자이너가 한 건 멋있단 말이에요. 뭔가 사람들한테 매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학자들이 디자이너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이런 컬러는 어떻게 쓴 거예요? 왜 형태를 이렇게 둥글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디자이너가 뭐 똑바로 대답합니까? 사실 디자이너도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 좀 이거 멋있지 않아요? 공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묻기가 약간 좀 뭐랄까 좀 뻘쭘하다고 한 게 뭐냐면은 디자이너들이 이것도 몰라요? 약간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아름다운 거 이런 것도 감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공학자들이 굉장히 답답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공학자들은 어쨌거나 문제를 발견했으면 그거를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가 결과적으로 생산 공정에 맞게끔 만든 제품이 뭐가 좀 잘 안 팔려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사용할 때 감성적으로 불편하다고 해요. 아니면 좀 만족을 못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디자인을 한 사람들은 그 원인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디자이너는 그냥 그게 감이야 뭐 아니면 내가 뭐 어젯밤에 자다가 갑자기 뭐 생각해냈어 이렇게 하니까 답답하단 말이에요. 공학 쪽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성을 미분해가지고 형태적으로 어떤 면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고 컬러가 이렇게 바뀌니까 어떤 감정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뭔가 사람들한테 분석적으로 정보를 도출해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을 때는 이런 감정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뭐 통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공학 쪽에서도 좀 더 기술의 원칙을 벗어나서 좀 더 시장의 차별화나 사용자한테 편리한 제품 아니면 감성적으로 만족도를 주는 어떤 공학적인 퀄리티를 높이는 데 있어서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됐고 공학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런 디자인과 공학 간의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 산업이 발전하는 좀 복잡해지는 사회에 있어서 디자인 공학의 융합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디자인과 공학의 결합에 의해서 뭔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훨씬 더 많아졌고 우리가 앞으로 공학을 좀 더 좀 살펴봐야 되는 입장이고 오히려 더 예를 들면은 요즘에 뭐 IT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웹이나 앱 같은 경우 더 필요한 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워낙 툴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디자이너들이 코딩도 좀 해야 되고 심지어 이제 공학자들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이미 디자인도 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미 좀 IT 계통 앱이나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공학이 좀 더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네요.